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레고 스피드 챔피언 75911 스피드 챔피언 맥라렌 벤츠 메르세데스 피트스탑 75911 제품입니다. MP4-29 레이싱카는 먼저 따로 조립을 해봤고요. 오늘 뒤에 들어가는 피트스탑, 그 경기 중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타이어 갈고 뭐 주유 할고 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요거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 중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비소 개념으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동차는 이렇게 따로 미리 조립을 해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실제 모습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꽤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하고 피규어가 3개 들어있고요. 이 제품을 구하시려면 큰 박스를 사셔야 구하실 수 있고 뒤에 보시면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런 시리즈 총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요거 한 대는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세 대도 보여드릴 거고 지금 조립하고 있는 게 요거고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어떻게 비싸 보이죠? 이것도 있는데 어떻게 비싸 보입니다. 저는 그냥 정비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딱히 뭐 많지는 않고요. 자동차 앞뒤 가할 수 있는 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뭐 나가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피트스탑이 이렇게 접히고 피고 그런 정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동차 정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피스는 한 330피스 정도 되고요. 가격은 정가가 6만 1,500원인데 국내 민기점에서 46,000원에 팔길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구입을 했네요. 자, 소리 좋다. 밑에 고무를 깔았더니 그 튀기는 소리가 안 나는데 그걸 없애니까 소리가 좋네요. 자, 요건 2번 봉지고요. 3번 봉지까지 또 있습니다. 3번까지 있는데 블록 분류해서 뒤에 한번 멋진 정비 시스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분류하다 보니까 꽤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 만들어 봐야 되겠지만 꽤 좀 생각보다는 좀 클 것 같고요. 그 레고 크리에이터 저번에 그 자전거샵 만드는 것처럼 그런 좀 느낌도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멋있어라.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셔서 쭉쭉 이어주네요. 이것도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설마.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빈틈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게 하나가 전부가 아니고 또 기역자로 이어지고 합니다. 자자자자자 갑자기 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타이타닉을 만들다는 생각이 나네요. 물론 그거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자자자우자우 지지지지지지지 아 진짜 이런 것도 한번 저기 외국 가서 한번 진짜 경기장 가서 한번 경기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고 싶은 건 많죠. 프리미어도 저 유럽 가서 보고 싶고 메이저리그도 가서 보고 싶고 자,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고 또 모든 걸 또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아야죠. 뭐 레고 블록을 다 조립하고 싶다고 세상에 있는 장난감을 다 소개할 수 없는 것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꼭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은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시면 그 뭐 꿈 목록 버킷리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적어 놓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뭐 올해 이루어야 할 것들 목록들을 한번 쭉 적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시면서 2015년도가 끝날 때에는 다 채웠어. 자, 마지막에는 뭐가 좋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나은 삶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야 하는데 뭔가 좀 생각은 많긴 하는데 생각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뭐 그거 좀 뭔가를 해야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 영화에서 영화된다 그 드라마에서 그 지휘자의 꿈을 그냥 꿈으로 남겨두고 그냥 저거 뭐죠? 교통경찰로 살아가는 경찰한테 김영민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지휘자 되기로 한 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라고 딱 하니까 김영민이 갖다가 대놓고
큰 소리를 지르죠. 그게 어떻게 네 꿈이야? 뭘 해야 네 꿈이지? 그렇게 할 거면 의사, 박사, 변호사 다 네, 갖다 네 꿈 하지 왜?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꿈을 그냥 꿈만 꾸지 마시고요. 뭔가 하셔서 멋진 기억에 남는 2015년도가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맨날 하는 대로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남들 하니까 나도 학원 다니고 남들 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왜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공부하시는 거 산수 수학 공부하시면서도 자 이건 나의 미래의 꿈에 의해서 어떤 거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이거 도대체 왜 배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초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그런데 그 배웠던 거는 다 나중에 가서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제 좀 무슨 뭐 화학이나 그런 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구과학 같은 것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왜 달이 이렇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변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사회 경제 뭐 그런 것도 보시면 내가 이런 걸 왜 배우는데 나중에 뭐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미리 그냥 다 나중에 쓸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외워두시고 뭐 꼭 굳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더 좋은 건 나중에 저 사회 나가서 필요하게 되면 또 금방금방 공부를 하게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 미리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시스템을 계속 꾸며가고 있습니다.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빠져? 왜 빠져? 제가 잘 안 눌러줘서 그렇고요. 레고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꽂고 안 눌러주면 나중에 빠지지요.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부서지면 그렇게 황당한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잘 눌러주시고요. 하여튼 멋진 꿈 계획 잘 세우고 기왕에 하는 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봤자 좋을 것도 없고 옆에서 보기도 안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야 우리 뭐 하자 그러면 네가 하면 나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가면 재밌게 해줄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좀 피곤하죠. 그래 우리 같이 가서 재밌게 놀자 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면 나 재밌게 해줄 거야 해주기는 너도 재밌게 우리를 해야지.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멋진 하루하루 자 기왕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잖아요. 레고 블록도 이거 뭐 피할 수 없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서 하는 거지만 좋아서 하면서도 더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약간 더 뭐라고 할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이 한 330피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블록을 하나 처음에 이 블록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언제 다 조립하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블록 쌓아가시다 보면 금방 만들어지듯이 우리 1년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거 언제 지나가지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나가는 것처럼 레고 블록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게 뭐야? 일단 자동차 밀어주는 거 부분인데 깜짝 놀랐다. 이거 어떻게 끼우는 거야? 자 이렇게 돌리셨어요. 잘못 끼웠나? 아 이거 거꾸로 보고 끼웠네. 잘못 끼웠네요. 빼야겠다. 빼세요. 나와주세요. 제가 자꾸 틀리고는 그러네요. 죄송하고요.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 반대로 봤네요. 자 다시 합체 끼워주시고 여기에다가 뭐야? 아 아깝게 맞았네. 아 바보가 따로 없네. 바보가. 아 이번엔 진짜입니다. 아 저걸 뒤집느냐고 이것도 뒤집어야 되는 줄 알았네. 아이 참 바보입니다.
종종 담비스 밥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댓글 써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접히고 피고 여기 틈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되네요. 저기 위쪽에 더 올라가게 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3번째 3번째 봉투인데요. 자 또 어떻게 올라가나 올라가 봅시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침이 넘어가게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요런 제가 좋아하는 또 디자인 소품이 나왔습니다. 소품이 나왔는데 아 소녀들 로션을 발랐더니 좀 미끄러지네. 이렇게 문 닫아주시고요. 이거 두 개 똑같이 두 개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 껴주셔서 안쪽에 껴주랍니다. 그리고요 안쪽에 열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공구함입니다. 이게 공구함인데 어디갔어? 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드릴 같죠? 아주 그냥 충전해서 쓰는 드릴. 좋아. 이런 게 있고 요거는 아마 도색하는 것 같은데 칙칙 뿌려가지고 네. 뭐 백개진데 그런 거 색칠하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요거를 하나씩 넣어주라 그러네요. 으이. 안 들어가잖아. 이거 세워서 넣으라고? 이렇게.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게요. 이렇게 높여서 넣으면 안 들어가구나. 이렇게 세워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아직도 공구가 좀 더 남았습니다. 또 뒤따라 때 끼울 때 다 마저 보여드릴 텐데. 무슨 스와트 제품처럼 공구들이 꽤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좋아, 좋아.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에잉? 또 바보같이 잘못했어. 제가 왜 그러죠? 아이, 오늘은 지금 밤도 아니고, 오후인데. 아이, 참, 정신이 없다. 제가 또 헤매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쁜 공구함. 왠지 프렌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프렌즈. 네, 요즘은 그 엘프가 새로 나왔죠? 엘프도 또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즘 정품을 또 너무 많이 사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지. 요즘 또 신제품이 나올 땐 또 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땡기니까. 네, 이렇게 멋진 공구함이 밑에 공구함 들어있는데 공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거 종종 보시죠. 이런 거에다가 이걸 여기다 끼워주네요. 이렇게 끼우셔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랍니다. 요거 세 개를 만드셔가지고요. 아까 끼까 번쩍한 스피커들. 네. 자 첫 번째 건 부스트, 뭐 퓨얼, 오일, 에어, 이렇게 뭐 자전거 뭐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끼워주시고 두 번째 거는 자동차 붙인 다음에 보여드리자. 자, 이거는 스티커가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꽤 멋지기도 하고요. 으야야야야야야 대충 붙이면 안 되지 이렇게 멋있는 스티커를. 그 뭐 우주선 같은 거 보면은 어디가 회로가 이상합니다.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스티커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거 이쪽에다 끼워주시고 한쪽으로 몰렸다. 발사가 되다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죠.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별거 없고 그냥 차트인 것 같고요. 너무 개판으로 붙였다. 에이 몰라. 자 이렇게 세 개를 딱 붙여주지. 아 이거 밀 수가 있나? 아, 안 밀려지는구나. 이렇게 세 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간만에 보는 키보드입니다. 자 다 써있나? 오 그래도 써있을 거 다 써있네요. 1,2,3,4의 QWERT까지 다 써있는데 요거 앞에다가 모니터 이렇게 켜서 무슨 저기 아이언맨 연구소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 뒤로 돌리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끼우셔서 그럼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를 뒤에 집게에다 잡아주랍니다. 이거 뭐 이동하나? 자 야우자우지 장지지지. 자 이번엔 또 뭘까요? 짠 짜자잔 짠. 이거 진짜 아이언맨 기지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되고 아니 이건
짝퉁에서 보던 발판 아닙니까? 레고에서 짝퉁을 흉내냈나? 또 스티커도 붙여주라 그러는데요. 짝퉁 발판인데 이거 잘못 놓으면 이 짝퉁 발판이 여기 있지? 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거를 올려주고요. 네, 여기다 이걸 이렇게 붙여주랍니다. 자기네 팀 설명. 아, 나 또 뭐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신 걸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갖고 있고요.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자, 공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육각렌치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여주는 거죠. 네, 여기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네, 렌치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각각 구멍이 달려가지고 껴가지고 돌려갖고 뭐 조이거나 풀거나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드라이버 같은 느낌이고요.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드라이버 같은 방식이겠죠. 드라이버 같은데 이제 끼고 돌리는 거죠. 축축축 돌리는 거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조이거나 풀르거나 육각렌치 낀 다음에 돌려서 끼우고 조이고 하시면 되고. 망치 있고요. 그다음에 예, 육각렌치 해가지고 여기 돌리시면 여기 조여졌다 풀렸다 하는 겁니다. 수도 같은 거 조일 때 쓰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다 껴주라 그러네요. 자, 순서에 맞게 껴볼까요? 오, 무슨 정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그 연구소랑 많이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의자. 아이언맨이 하나 서 있으면 어떨까요? 옆면도 껴볼까? 자, 이렇게 하나씩 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따가 안쪽에다 이렇게 구멍에다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이? 깜짝이야. 자,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요건 저기, 히어로 팩토리에서 그 악당 중에 한 놈이 저 안테나 해가지고 이거 타고 뭐 그런 게 나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이게 맞나? 슈퍼맨, 슈퍼히어로즈 슈퍼맨 쪽에서도 나오고요. 그런 거 종종 보이네요. 여기도 끼워주시고. 어허, 갑자기 좀 포스가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저기 올라가니까. 자, 이걸 어떻게 꾸며줄까? 그리고 여기 접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걸 이렇게 블록을 하나 잘 껴주시고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요거는 이쪽에다가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 거 7개를 가져다가 위에다가 한 칸을 높여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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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이렇게 좋아? 어떤 작은 거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재미도 좋습니다. 똑같이 산을 올라가도 아이씨, 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래? 응? 어차피 올라가면 내려올 거. 그때 그런 사람도 있고. 올라가면서 생각도 하고 좋은 경치도 즐기는 사람도 있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옆쪽에다가 요걸 껴주네요. 어허, 더 좋아.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어허,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 이게 맞나? 네,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고요. 갑자기 또 주유소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 어디서 저기 옥스퍼드에서 나왔던가요? 주유소가? 뭐 메가박스에서 거기서 뭐 나눠주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아, 메가박스에서는 극장인가? 그런 것도 한번 구해서 해봐야 되는데. 하,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다 할 수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예. 뭐 눈에 보이는 거 하나씩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셨어. 요거 이렇게 끼우시고. 끼우신 게 이제 요게 라이트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서 서치라이트 다 켜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자동차 보시면 앞에 하나가 여분이 더 있었는데요. 요 만드신 거를 여기 구멍 있잖아요. 차 앞에다 끼우는 거. 차 앞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요 구멍이 있는데 요거 여기 똑같은 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요걸 갖다가 딱 끼워주는 겁니다. 이건 뭐 아이언맨 연구소네. 그쵸? 그런 느낌 드네. 아이언맨의 그 헬멧 같은 거 써놓은 듯한 그런 느낌? 재밌네. 이것도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이 자체도 재밌긴 하지만 안 해본 거라서 그런지 더 재밌는 거 독특하고 재밌는 거 같네요. 이런 거 안 해봐서.
맨날 똑같은 자동차 만들고 있다 보면 좀 질리기도 하는데, 예, 이건 좀 다른 방식이니까, 예, 이따 이렇게 껴주시고요. 어허, 좋아, 좋아. 아, 일단 완전히 접히진 않겠구나. 여기까지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게 또 나오는데요. 요런 거에다가, 요거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거무질 비슷한 거, 이렇게 두 개만 연결된 게 있는데, 여기 하나 껴주시고, 여기 닫아주시고, 한쪽에다가는 뭐 스피커야, 확성기야, 뭐야,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 하나 만들어주랍니다. 아, 두 개 만들어주셔서요. 아하! 요 아까 만드신 거 있잖아요. 만드신 거에다가, 이렇게. 아, 주유구! 주유소네, 주유소! 진짜네. 그쵸? 기름 넣는 거. 야, 또 괜찮네. 자, 잠깐만 뒤로 가 계시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마 그 청소하는 거 아니면 바람 넣는 거 같거든요. 청소보다는 아마 바람 넣는, 타이어 바람 넣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돌리시고. 이따가 4번 스티커를 붙여주랍니다. 스티커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 스티커 징글징글하게 많이 붙였다. 자, 이렇게 하셨어. 여기도 팀 이름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붙여주시고요. 위쪽에 블럭 두 개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요거 두 개를, 이런, 어디 가니? 밥 먹으러 가요. 자,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끼워주시고, 또 위에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로봇 같아. 뒤쪽 구멍에다가 똥침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요 고무로 된 블록, 예,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주라 그러네요. 끼워주시고 끝은 아니고요.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주라 그럽니다. 아하, 아마 공기 넣어주는 것 같은데. 그 자전거 샵 같은 데 가시면 그 공기 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진공 청소기나 그 바람만 쭉 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마 공기 압 같은 거 조절하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요쪽에다 진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타이어가 없다고 저 자동차 조립하면서 그랬는데 역시 타이어가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자, 두 개 꽂아서 전시해 놓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완성된 겁니다. 자, 왠지 좀 주유소 같은 느낌도 나고, 네, 그런 느낌도 나는데, 자, 요 자동차 보시면 요 뒤에 요런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를 여기 저기 노란 거 있는데다가 끼워주시면, 저쪽 보시면 노란 거 저 끼우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뒤에다가 끼워주십니다. 딱 끼워놓고 정비를 하는 거죠. 정비를 하시고 나서 정비 끝났어! 앞으로 가세요! 네, 눌러주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는 뭐 별건 없습니다. 네, 여기 저 제품 하나 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히고 닫히고 하는 정도가 하나 있고요. 이건 아마 이제 주유하는 거 그거 같고요. 쭉쭉쭉 주유하고 올라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넣는 것 같고, 요건 스페어 타이어고요. 자, 현재 시스템 들어가서, 자, 차량 고장 났어요. 여기 들어가 계시면 얘가 갖고 와서 뭐가 문제가 있나 점검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얘 같은 경우 이제 요 밖에 서서 들어오세요. 더 이상 차 들어오지 마세요. 스탑. 예, 알반가. 어이. 얘는 이거 안 씌워줬나? 이게 없어. 이거 안 씌워주는 게 없구나. 예. 자, 이렇게 된 구성이라고. 아유. 너무 내렸나? 좀 서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좀 가격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자, 자동차부터 볼까요? 자동차는, 실제 자동차에 비해서는, MP4-29, 그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죠. 그 벤츠 아주 그냥 곡선으로 멋지게 되어 있는데 그 제품에 비해서는 좀 아쉽고요. 피규어들도 약간은 조금 하얀색 돼서 좀 단순 심플합니다. 저쪽에 타이어 암 넣는 거 있고, 저긴 자동차 정비하는 데고요.
저거 뒤에 누르시면 앞으로 발사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기 주유구인 것 같고요. 저쪽에 보시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서 자 저기 상태를 보면서 컴퓨터 치시면 되고, 저기 공구함 두 개가 들어있고요. 저 위에는 그냥 뭐 간단한 로고 있고, 위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건 차 앞쪽에 이렇게 여분을 해놓은 거고, 여기도 이제 공구함입니다. 공구함이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뭐 라이트 표시한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한번 돌려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올라갈래나 트럼펫에. 짜자자자자잔. 자, 이런 식의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한 바퀴 돌아주세요. 도는 거 보시는 동안에 아이언맨 연구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들. 이제 느낌은 주유소 같기도 하고 그 뭐야 그냥 주유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정비소라기보다는. 이것도 좀 디오라마식으로 해서 뒤에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얕다. 2층까지 딱 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입니다. 하하하. 뒤에 누르면 툭 하고 발사가 되고요. 자동차까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하나 따로 구입하시려면 저것도 한 2만 원 돈 들어가죠. 이 제품도 같은 저기 시리즈에 나온 제품인데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자, 뭐 따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 누르면 앞으로 나간다는 거 하는 거 하나 있고, 뭐 나가는 게 별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 뒤가 이렇게 펴졌다 접혀졌다 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느낌이 아이언맨 연구소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아이언맨 연구소가 훨씬 낫긴 낫죠. 요건 이제 SY에서 나온 짝퉁 제품인데,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그거랑 많이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도 괜찮겠다. 잠시만요. 이거를 내리고 이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가능하겠는데요? 해봅시다. 심심한데.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 있잖아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아, 그럼 이게 접히지가 못하는구나. 그게 아쉬운데. 1층은 자동차 정비를 하고 2층엔 아이언맨 연구소가 있는. 지금 끼우진 않았는데 밑에 블록으로 돼 있어서 잘만 끼우시면 끼울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이쪽이 좀 안정적으로 끼우시면 좋은데. 2층 건물인데 1층에는 예,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고, 2층에는 토니 아저씨가 몰래 아이언맨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꾸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뭐 어떻게든 잘 꾸미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디오라마 될 수 있나? 이것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자동차를 한번 자세히 안 보더라도 자세히 보실 건 뭐 따로 보여드렸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요. 자동차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멋지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뭐 이런 경주용인데 실제 모습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스피드를 내서 멋지게 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